자, SNS에서 영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속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일명 지브리 감성 포토존으로 유명해진 곳인데요. 자, 이곳에서 판타스틱하게 사진 찍는 팁을 알려드리면요. 실루엣만 딱 보이게 찍으십시오. 자, 그러면 저렇게 당신도 명품 인생샷을 득템! 진짜 유럽 같기도 하고 지브리 스튜디오 애니메이션 같기도 하고 참 쉽죠? 핵 인싸 되기 쉽고 11위를 공개합니다. 과일계 인싸는? SNS뿐만 아니라 주요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고 있는 인기 과일! 자, 청포도계 에르메띠라고 불리는 샤인 머스켓. 샤인 머스켓이 뭐야? 그건 뭐야? 처음 들어보는데? 자, 포도 한 알 크기가 거의 500원 동전 사이즈. 자, 게다가 더욱더 놀라운 건 사악한 가격. 포도 한 송이가 약 1kg 정도 되는데 이 한 송이에 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못 판다는 바로 이 샤인 머스켓의 인기 비결. 망고 맛이 나서 망고 포도라고 부르는 것이었는데. 자, 이렇게 포도에서 정말로 망고 맛이 나고요. 과육도 꽉 차서 식감이 아주 옹골집니다. 또 일반적인 캠벨 포도의 당도가 14에서 16 브릭스라면 샤인 머스켓은 18에서 20 브릭스. 자, 이 샤인 머스켓은 원래 일본 출생인데요. 국내에선 2014년도부터 본격 재배를 시작해 아는 사람만 먹는 과일에서 확 전국구 유행을 타게 됐고요. 유행은 1등으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인싸들 사이에서 샵 샤인 머스켓, 샵 유명한 건 다 해야지 이렇게 인싸 과일로 등극을 했다고 합니다. 와, 저렇게 올라오는구나 진짜. 진짜 장난 아니다. 와. 다음은요. 도넛인가? 복숭아인가? 이렇게 과일계 인싸를 차지하고 있는 다음 타자 바로 납작 복숭아. 이것도 생전 처음 보는데요. 저 눌린 거 아니에요? 배달 잘못해가지고 한 대 맞은 복숭아 아닌가요? 약간 배달 사고 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떨이 떨이. 그러니까 저희 방송 안 보신 분은 그냥 이게 배송 중에 좀 찌그러진 애들 있잖아요. 아, 쟤네들은 싸겠구나 싶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제 마트에서 죄송한데 이건 싸게 좀 내드릴게요. 네. 이런 복숭아를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 이 과일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 인싸가 맞고 아니고가 결정됩니다. 자, SNS에서 이 복숭아를 본 분들은 유럽 시장 마켓 사진에 있는 갬성샷을 일단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진짜 말씀하신 대로 누가 꾹 눌러놓은 것 마냥 모양이 신기한데요. 아마 지금 왜 난 못 봤지? 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간 국내에 수입된 적이 없는 진짜 레어템 과일 그 자체입니다. 지난해 이 납작 복숭아가 국내에서도 소량 재배되어 판매한 적이 있었는데요. 무려 이게 나흘 만에 완판됐습니다. 진짜. 자, 혹시 유럽 여행 가시는 분들 이 납작 복숭아가 눈에 띄면 하나를 사셔서 에펠탑을 배경으로 저렇게 찰칵. 또 한 입 베어물고 찰칵. 자, 별스타 갬성 사진 업데이트를 하시면 좋아요 하트가 팡팡팡 터지는 인싸 인증 제대로고요. 자, 이 소식은 올 여름에도 국내에서 구매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당연해. 인싸과일 이번에 꼭 겟하시길 바랍니다. 참 쉽죠? 핵인싸 되기 쉽고 10위 공개합니다. 헐, 여기 어디야? 하고 댓글이 주르륵 달릴 인싸 인증 포토존 베스트 3! 짜잔! 국내입니다. 우와. 국내. 이게 국내라고요? 국내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들 결코 필터, 애니메이션이 아닙니다. 필터는 없겠지, 저 두 번째는. 저기 저런 색감이 어디 나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필터는 있지만 그냥 포샵이나 이런 게 안 들어간 거죠. 그래요? 정말 실사입니다. 애니메이션 아니고 실사예요, 실사. 아치형 터널에 살짝 드리워진 덩굴, 저 멀리 보이는 산세까지. 이곳은요,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폐역 격제역입니다. 나 격제역 자주 가는데? 격제역을 자주 왜 가요? 거기가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동하는 데 장소거든요. 그 다음에 가서 찍어 오시면 되겠네. 근데 저기 저런 터널 있다고? 네. 저걸 몰랐네. 격제역이래요, 그냥. 네, 격제역 폐역이 아직도 있어요. 네. 네. 그거 터널에서 입구에서 찍은 거예요. 자, SNS에서 영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속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일명 지브리 감성 포토존으로 유명해진 곳인데요.
자, 이곳에서 판타스틱하게 사진 찍는 팁을 알려드리면요. 자, 일단 터널 입구를 액자라고 생각하시고요. 해가 쨍쨍할 때 뒷배경이 잘 보이도록 위치를 잡은 다음에 역광을 이용해서 실루엣만 딱 보이게 찍으십시오. 자, 그러면 저렇게 당신도 명품 인생샷을 득템! 진짜 유럽 같기도 하고 지브리 스튜디오 애니메이션 같기도 하고. 다음 장소입니다. 이 사진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단양군 가곡면에 있는 S카페인데요. 자, 그러면 이곳의 인생자 포토존은 어디냐? 바로 야외 테라스입니다. 진짜 좋네. 저기서 저는 저 사진 중에 제 아는 분이 찍은 건데 빗자루 두 개를 갖고 가서 홀짝 뛰어서 나르는 것처럼? 네, 홍보 같은 업사처럼 찍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괜찮네.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괜찮겠다고. 네. 이곳에서만큼은 좋은 카메라, 촬영 기술 넣어두십시오. 저 알록달록한 의자에 앉아 유유히 흐르는 남한강 배경을 찍으면 그냥 그게 바로 아트. 그러면 이제 산이어서 마지막으로 바다 가겠습니다. 자, 푸른 동해바다가 펼쳐진 곳에 위치한 부산의 W카페. 자, 이곳이 얼마나 핫하냐. 한 내비게이션 업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전국에서 가장 많이 검색한 음식점으로 W카페가 3위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야, 전국에서 3위? 음식점, 대단하다. 카페 다 합해서 3위. 우와. 대단하죠? W카페 역시 바다가 보이는 곳곳에 파라솔과 소파가 있어 어디에 앉아도 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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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트! 야, 근데 저기는 뭐 주말 이럴 때는 뭐 전쟁이겠네. 네, 이미 정말 미어터질 것 같아요. 미어터지겠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이해가 돼요. 왜 미어터지는지. 그렇죠. 아니, 마치 막 지중해가 펴져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게다가 이곳의 장점, 반려동물도 함께할 수가 있습니다. 야, 더 좋네. 축제네, 축제. 네,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별채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서요. 이렇게 네, 댕댕이들과 함께 견생샷도 찍을 수가 있습니다. Yeah, yeah.